들 드시더라고, 이 보양식들을. 국내산이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만듭니다. 자, 한 분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모신 이유가 뭐냐면, 환율, 금리, 무역 수지, 물가, 모든 경제 지표가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어 하는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부동산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번 주 발표입니다. 더 진한 색깔이 하락의 폭입니다. 폭이 더 확대가 됐죠. 다. 유심히 보실 것은 서울하고 수도권이 조금 더 하락폭이 더 큽니다. 지방은 0.1 정도인데 0.2, 0.2. 176개를 발표하거든요. 160곳이 하락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조선이 조선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 직원을 한 800명 뽑으시니까 집이 좀 필요하잖아요. 또 협력업체도 있고. 그래서 잠시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몇개 있습니다. 다음 넘기실까요? 보시면 우측에 하락폭 확대된 게 진한 빨간색입니다. 전부 다 하락입니다. 전국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9월 26일. 발표는 9월 29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5일 전 발표인데 다스베이다 이제 방송하는 날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자료니까 하락폭이 다 커졌다. 지역마다. 전국 전국이 똑같습니다. 모든 지역에 다 하락이군요. 다음 장이요. 보시면 거래량이 1,000대 이하잖아요. 이게 역사 최저입니다. 뉴스에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303인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아마 더 낮을 겁니다. 금리 인상이 또 10월 14일 있잖아요. 11월 1일 날 미국이 또 인상합니다. 보름마다 막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그 충격이 온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받은 분들의 한80% 가까이가 다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는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다시 계산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번 달에 다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또 올리잖아요. 두 달치가 한꺼번에 두세 달 뒤에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가 올랐는데 나는 이자가 그대로네? 웬걸요? 한두 달 뒤에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또 11월, 12월을 하면 또 어떻게 올린다는 되겠어요? 거죠. 예. 그러면 또 3개월 뒤에는 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내년 2월, 3월까지는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 됩니다. 원래 평상시에 월 평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몇개 됩니까? 저기 하얀선 제가 줄을 아, 걸었잖아요. 요게 평균이에요? 예, 평균 6,100에서 6천 개 200건이, 하는데 이렇게 됐다. 거의 뭐 바닥. 이게 영끌대예요. 이게 맞아요. 영끌대 교수님이, 한 달에 15,000개. 예, 교수님이 이거 작전 들어갔다고 해? 네. 이거 따라다가 안 된다고 했던 위험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 그 말을 했던 사람은 교수님밖에 없어요. 이거 작전이라고 영끌. 이거 작전 맞지? 이분들 지금 큰일 났어요. 작전이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작전이라고 그랬냐면 업자들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거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위기 부추겨 가지고 엄청 부추겼죠. 예 물건 털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근데 막 영끌이라고 막 들어갔잖아. 그 언론들 지금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언론들이 다 부추긴 거야 그때. 지금 업자들이 뒤에 있었고. 젖대 사신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장 가시죠. 마무리하고 가야 돼요. 아, 마무리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고 네. 그 얘기를 했던 공간은 다스베이더밖에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영끌 안 들어가면 바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위기였죠. 그리고 예. 그런 분위기로 막 몰아갔잖아요. 빨려 들어간 거죠. 언론이 여론몰이를 하니까 언론 뒤에 업자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 업자들은 다 털고 나갔지. 손에는 다 영끌한 그 개인들이 끌어안게 된 거예요. 그때 이거 작전이라고 누가 말했어 그때? 한문도 박수. 다스베이다를 꼭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병원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도 한문도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그 얘기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최고십니다. 자, 다음요.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이 아. 한두 달 사이에 한 4천 개가 줄었어요. 근데 또 기레기성 기자분들이 매물 물량 뭐 줄어 뭐 호재 뭐 이상한 거 갖다 붙여서 기사 한두 개 떠요. 저 위에 하얀색 보시면 5만 천이 2년 전 9월 달에 5만 개인데 12만 개가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물량이. 서울의 적정 물량이 아. 3만 원대. 근데 이제 갑자기 매매 매물이 줄었다 그래요. 짝대기 두 개가 있잖아요. 노란색하고 파란색. 파란색은 전세입니다. 노란색은 월세인데 결론은 뭐냐? 매매 물건은 4천 개가 줄었는데요.
전세 물건은 8천 개가 늘었어요. 두 달 사이에. 아, 매매에서 전세로. 네, 그러니까 매매를 팔다 팔다 안 팔리니까 영끌해가지고 부담된 이런 분들은 돈을 어떻게든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전세라도 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자가 올라가니까. 그게 전세 매물로 다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 전세가 너무 비싸. 거품이야. 나는 그냥 월세 살래. 월세도 싸거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단기 임대 사업자를 폐지를 했어요. 그분들 물건이 4년 차가 딱 끝나면 4년 뒤부터 1년 안에 팔아야 세금을 중과를 안 받아요. 막 팔려고 하겠죠. 그게 올해부터 매년 몇만 개씩 나옵니다. 아. 그 물건까지 또 겹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납니다, 물건이. 매물은 계속 늘어가고. 네, 지금요.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네. 거기다 또 분양은 또 계속되고. 새로운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여러분들 그냥 가만 계셔도 시장이 조정이 됩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하라는 건? 파셔야죠, 싸게. 자꾸, 빨리빨리. 아, 지금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제가 볼 때는 몇십 프로 쭉 빠져야 되거든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금방 돌아오기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네, 지금도 장밋빛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컨설팅 전화 많이 오는데 꼭 팔아야 되냐 자꾸 물어봐요. 1, 2, 3 시나리오를 제가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다시 전화가. 아이작 뉴튼이라는 천체학자가 자기가 천체의 계산을 다 할 줄 아는데 인간의 광기를 계산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행동경제학자, 인간이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막 하잖아요. 그냥 비트코인 막 하고 막 하고. 불안하니까. 언론에서 네네. 부추기니까. 자꾸 벼락 꺼지라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나만 뒤처질까 봐. 네네.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공포 마케팅을. 군중 선동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나쁜 거죠. 영끌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거 경기도도 또 똑같습니다. 전세가 만 개에서 2년 사이에 5만 넘어가죠, 개를 늘었고요. 이제. 네. 어마어마하죠. 네. 월세는 8천에서 2만 4천 개. 아파트만입니다. 매매는 7만 개에서 12만 2천 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보도에 많이 안 나오는 게 문제죠.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새빨갛잖아요. 네. 매매도 마찬가지고 전세도 쫙. 전세도 쫙 내려갔는데 서울이, 전구가. 전세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무조건 매매 가격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철칙입니다. 전문가들 다 아는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100% 믿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오늘 방송 나가고 한 일주일 있으면 또 금리 올리잖아요. 또 올라가죠. 더 내려갈 겁니다. 일기 신도시입니다. 8월 16일 날 대책을 발표했어요.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뉴스가 우리가 본 건 뭐예요? 하락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막 뜰 것 같은 거야. 그치. 그럼 거기에 이제 젊은 분들이 또 끌려가서 영끌 당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LTV 80% 또 풀어놨으니까 생애 최초 젊은이들이 또 당하는 거죠. 이 높은 집값에. 주위 분들한테 일기 신도시는 쳐다보지 마라.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인천입니다. 입주 물량이 올해 4만 개인데요. 인천시의 적정 물량이 선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 적정 물량이 요 정도 선인데. 네, 노란선입니다. 노란선. 근데 네. 올해 내년에 나올 물량이 이만큼이다. 네네. 이거 다 어떻게 소화하냐 이거지. 2년간 6년치 물량이 나와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이자 부담이 있으면 지금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빠르신 거예요. 앞으로 2024년 5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인천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이게 새 집이잖아요. 새 집이 이만큼 많이 들어오는데. 네네. 어마어마하죠. 오래된 집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쳐다도 안 보겠죠. 소비자 네. 입장에서.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존 주택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기존 주택에 갭 투자를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빠져나가면 다음에 들어올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아난 거죠. 돈이 비죠. 그렇죠. 대출이 내년부터는 힘들어요. DSR 규제가 바젤3라는 국제금융협약 때문에 거의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펑크가 나요. 방법은 뭐죠? 전세 줬던 집을 팔아야죠. 어떻게? 싸게. 싸게라도 팔아야죠. 그렇죠. 아니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로 가죠. 경매로 하면 진짜 헐값에 나가니까 어떻게든 처리하려 그런 시장이 이제 내년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2030 분들 많으신데요. 35... 2030처럼 보이십니까? 네. 네. 좋겠어. 내년에 심각한 수준으로 온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전세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대학생, 갭투자, 뭐, 대학생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 벌자는 개념이지, 어떤 뭐, 주택, 주거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고, 그분들이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코인, 영끌, 이 분위기에 대출 네, 말도 맞습니다. 안 되게 받아가지고, 네, 예. 대학생들도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네. 2020년도
전세가 비쌌잖아요. 2020년도에 전세가 3억 3천이니까 4억짜리 집이니까 7천으로 사둘 수가 있어요. 근데 3억으로 내려왔어. 그러면 3천이 비잖아요. 올해 내려왔잖아요, 전세 가격이. 3천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대학생 같은 경우에 돈 올인했는데 마이너스 통장 쓰고 다 했는데 빌릴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답이 없어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투자 들어왔던 젊은 세대들이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자기 수준에 돈이 없는데 돈이 없죠. 팔려고 팔아야 되는데 또 안 팔려. 그리고 3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네. 돌려줄 힘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이분이 어디를 가냐면 제2금융권을 갑니다. 이자 3천만 원을 메꾸기 위해서 일단 제2금융권 가서 13%짜리 기본이 한 13%예요. 임차인은 만약에 좀 여력이 있다, 3억이. 그럼 딴 데를 가고 임차인 등기를 걸어가지고 경매를 붙이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임대인은. 내가 돈을 못 돌려주거나 이러면 그렇지. 경매를 붙이면 박살나잖아요. 빚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결론은 뭐냐? 역월세라고 써놨잖아요. 전세 대출 이자가 자기가 빌린 13%, 10%보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이제 빌게 됩니다. 이자를 제가 내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금리가 부담이 돼서 이사 나가려고 했더니 주인이 그걸 내준대. 그게 이제 역월세입니다. 그 돈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대구에서는 이미 많이 벌어졌고 또 서울의 헬리오시티라고 있었어요. 이 주위에도 다 역월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네요. 네네. 임차인이 이제 나가겠다는 거예요. 네. 더 싼 대로. 줄 돈이 없어. 근데 갭투자 해서 다 끌어박았는데 그렇죠. 네. 전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줄 돈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하고 이자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당장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돈을 못 돌려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왔습니다. 혜택을 주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임차인은 살 수 있는데 실제 상황은 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를 대신 내준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또 받으러 가봐요. 가보면 말은 전세퇴거자금 대출인데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럼 조건이 뭐냐. 당신이 들어 살아라. 아, 집주인이? 네, 네. 자기가 들어가서.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금융권 가든지 역월세로 돈을 임차인 주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야, 이거 네. 삐끗하면은 와르르 무너지겠는데, 그죠? 네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지역에서 분유해드려 지금 다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전세값 낮추지 말기,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좀. 근데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보니까 지금. 네, 지금 상황 자체가 못 막습니다, 그건. 아,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어느 저 40대 그 남자분이요. 상담을 했는데, 올인을 해가지고, 강남에 아파트를 산 거예요. 조그만 걸. 올인을 해서 대출 땡기고 다 해가지고 딸하고 살아요. 어디 사는지 아세요? 고시원에. 실화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야 이거 미쳐도 정말 미쳤다. 지금 그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끌에서 영끌이죠. 그... 고시원 비하고 3년만 버티면 수익률 몇 프로야 이거 하고 그냥 올인한 거죠. 그때 물린 거죠 지금. 큰일 난 물린 거죠. 거죠. 큰일 났다.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임차인 나간다고 하는데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정말 막막하죠. 거기로 밀어넣은 게 업자 플러스 언론이에요. 슬픈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아까 일기 신도시 발표 후에가 딱 보시면 다 확대됐죠. 점점점 더 시장 분위기가 발표 이후 더 완전히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자 교수님 네, 태어나서 처음 본 거면은 우리 전부 다 처음 보는 거지. 맞습니다. 예. 자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뭐 서초는 버텨 뭐 이런 거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끝났습니다. 쭉 내려간다 보시면 되고 이게 하락 거래가 점점점 많아지면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겠죠. 내년 봄부터 이제 시끄러운 뉴스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4월 달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왜? 어떤 인천 입주 물량을 알고 이런 공부한 분들, 금리나 경제를 아는 투기자는 이때 다 판 겁니다.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큰일이고. 실제 이 선수들은 진작에 팔았다는 거죠? 빨리 팔기 시작한 거죠. 서울도 입주 물량 많습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입주합니다. 분양 물량도 또 많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건설 힘드니까 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에 분양하려고 온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매물 물량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네. 안 맞지 않나요? 사기꾼이 사기꾼. 이상하죠, 진짜.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네. 저는 뭐 사기꾼인지 모르겠는데 사기꾼이라고 해주세요 그냥.
거기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인데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역 적자가 나거든요. 그럼 우리 소득이 줄어요. 물건을 덜 사니까 회사들이 물건 덜 팔리니까 인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악순환이 지금 시작되는 직전입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뉴스에서 우리 저 계신 분들은 괜찮다고 자꾸 그러는데 IMF 때도 괜찮다고 다 터졌거든요. 믿지 마시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상화로 가는 중이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 영끌한 사람들 구제하자 이런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구제해 줍니까? 그렇지. 시장 논리만 자유를 부르짖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맨날 자유 자본주의 맞춰서 가야죠. 이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영끌은. 네 맞습니다. 그때 언론이 어떻게 했는지도 기록에 남기고 많죠. 사람 눈 욕망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도 기록에 남기고 그냥 쑥 넘어가잖아요. 똑같은 일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변동형 금리하고 고정금리는 아시잖아요. 혼합형이 있습니다. 혼합형은 뭐냐면 2018년도에 집을 산 분들은 이제 5년 차예요. 내년에. 그럼 내년부터는 이 비싼 금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또 힘든 분들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 더 추가가 되는 거구나. 5년 고정금리 2.5% 받았어요. 지금은 무조건 4%거든요. 이자 내던 돈이 2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내수가 또 감소하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2, 3년은 마음 편하게 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라. 충분히 기다려야죠. 대세 하락이다 지금은. 네, 맞습니다. 아파트에 주민 몇이 담합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은. 예, 안 되죠. 미국이 또 도와주고 있잖아요. 미국이 도와주고. 네, 대한민국은 안 도와주고. 계속 인상함으로써. 예. 예, 예. 미국의 그 FOMC 회의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람입니다. 점이. 12명이 투표를 하거든요. 올해 봄만 해도 이게 3자였어요. 3%. 연말에 3% 간다. 근데 지금 5% 상단에 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 11월 1일 날, 12월 13일 날 미국이 두 번 더 올릴 텐데 한국은 올려봤자 3.5밖에 안 돼요. 당분간은 우리 아나바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도 아나바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아나바다의 시간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영끌일 때는 주류 언론은 집사라고 그랬어요. 그때 교수님은 사지 말라고 그랬고 맞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문제없다고 그래요. 교수님은 지금 큰 하락기다라고 말하는 거고 교수님 들어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